자, 28번. 자, ABC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지. 자, 이런 문장은 어쩔 수 없어. 다 읽어봐야 돼. 그래서 앞뒤 문장, 읽어보면서 앞뒤 문장에서 힌트는 주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 문장을 자, 유심히 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지.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social proof is very useful. 사회적인 이런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지?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사회적 social proof를 알고 있다면 이 문장은 끝나는 건데, 자, social proof를 모르니까 간단하게 내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화면은 다 잡힐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심리학자가 1968년에 스탠리 밀그레임이라는 사람이 실험해봤다는 거야. 텅빈 하늘에 60초 동안 한 사람이 이렇게 딱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행인들이 그냥 지나쳤어. 근데 다섯 명이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네 배가 많이 쳐다본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15명이 길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45%가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회적 근거란 건 뭐야?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진실일 거라고 믿는 거란 거야. 이제 따라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쟁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잘못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어디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이 줄을 쭉 돈을 주고 세운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어우, 여기 굉장히 손님이 많은가 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나왔지만요. 바텐더가 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팁 주는 항아리에다가 돈을 자기가 그냥 넣어놓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비어있으면 다른 사람도 안 주는구나 라고 그냥 지나칠 건데 보니까 동전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넣고 간다는 거지. 알겠죠? 이런 게 뭐다? 사회적 근거, 소셜 프로프트입니다. 니네 선생님 정말 열심히 연구하지 않니?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가 안 나오네요. 쳐라. 자, social proof is very useful. 자,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보니까 자, 가득 찬 주차장에서 레스토랑은 does have the best food. 아, 차가 많으면 이 집은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does는 뭡니까? 강조구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걸 따라하면 적은 실수를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적냐 많냐라는 것은 뒤에 봅시다. paying attention to what others are doing. 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무엇보다도 그것들의 무시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무시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무시하는 것보다 따라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어떻게 실수를 줄인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what은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doing의 목적 없어. pay attention은 알죠. 집중하다. 근데 by 때문에 동명사인 paying을 썼다. 자, 예를 들어보자. 너가 운전을 하고 있어. 자, down은 여기서 전치사야. down the express. 자, 어떻게?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하고 있을 때, 너 앞에 있는 차가 start changing lane. 뭡니까? 자, lane을 바꿔요. 차선을 바꿔요. 자, start. 자, 결혼을 시작했다. begin start. 싫은 일도 있다는 거죠. hate. 그렇지만 계속해서 continue. 좋아하고 사랑하자겠죠?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다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다른 사람들은 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안다는 거지. 뭔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아서 당신도 따라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 당신이 이 다른 사람의 운전자들을 무시한다면 you may hit something in the road. 길에서 부딪힐 거란 거죠. 따라한다면 부딪히면 앞에도 다 박살나야 되겠지? 그렇지만 주의해라는 거야. But sometimes people create social proofs. 자, social, 사회적 증거를 for bad purpose로 유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About this kind of social proof. 이런 사회적 증거를 잘 주의해라. 왜냐하면 in used, 자, be used to Mitchell. be used to 하면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고 ing, 동명사가 나 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야. 암기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은 자 뭐야 실수할 수 있다 그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사회적 증거를 아까 내가 나이트클럽이라 했죠? 잘못 들어가서 굉장히 못생긴 여자만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악용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사회적 증거를 알면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었다. 구문은 크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